혈관질환 예방운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운동의 종류는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산소를 소모하는 유산소 운동과 산소를 소모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무산소 운동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 요가, 수영, 줄넘기 등이 있으며 무산소 운동으로는 단거리 달리기, 역도, 윗몸 일으키기 등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뼈, 근육, 신경 등이 모두 조화롭게 움직이는 운동으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걷기 운동으로 효과를 보려면 30분 이상, 일주일에 3, 4회 이상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번에 나누어 총 30분 이상 운동해도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은 틈틈이 나누어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산소 운동은 산소 소모 없이 단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운동으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혈관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운동 경험이 없는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고강도 근력운동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저강도 근력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